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해 궁금한 거 뭐든지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닥터 유 그리고 조언 유. 네, 저도 이런 경험 많이 봤는데요.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많이 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조승희 씨가 생각하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늦게 먹는 습관, 술, 담배, 기름진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등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에 나쁜 거는 다 있네요. 역류성 그렇죠. 식도의 원인 중에서. 다 있습니다. 네. 증상 자체를 모르겠다. 어떤 게 증상이냐. 가을이 됐어요. 가슴이 허전하고 가끔 콕콕 찔러요. 직접 감성이 막 올라오죠. 맞아, 맞아. 네. 이게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라고 믿으시겠어요? 네? 믿으시겠어요? 네? 실제로 식도염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가볍게 여기 가슴이 콕콕콕콕 찌르는 것부터 해서 전날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노래방을 불렀다. 했어. 그럼 다음날 아침에 목소리 어때요? 수빈아, 잘 들어봤니? 쉰 목소리. 네, 쉰 목소리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입니다. 밤새 역류하는 이 위의 내용물과 식도로 넘어오는 위산 등으로 이 성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해요. 또 있어요. 만성 기침. 만성 기침도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인데요. 진짜요? 실질적으로 3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의 원인의 90%는 후비로 죽은 거예요. 콧물이 넘어가서 생기지만 7%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만성 기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증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우유가 위를 보호해 준다고 해서 속 쓰릴 때마다 좀 먹어라, 마셔라 이런 그쵸. 분들 있는데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부드럽게 우유 한 잔을 먹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킵니다. 악화시켜요? 네. 근데 우유를 먹어야 수면도 잘 되고 부드럽다. 그런데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이 자기 전, 특히 취침하기 전에 우유를 한 잔 드시면은 이것이 위산을 더 많이 나오게 합니다. 단백질이니까. 카세인 단백질이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조심하셔 드셔야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있으시면. 네. 내가 식도염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베개를 좀 높게 하고 자면 괜찮지 않을까. 역류성 식도염 예방과 치료에 실제로 베개가 도움이 됩니다. 된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베개가 따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허리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몸을 갖다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류성 식도염 베개도 따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애들이 처음에 분유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토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역류를 방지하는 베개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의 성인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빠밤. 자, 역류성 식도염은 식습관 관리만 잘하면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치료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치료 받지 않고 자연 관리만 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식도암? 식도암.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동반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게요. 네. 이 식도 하부와 위에 붙어 있는 이 접합 부위에 있는 세포가 변해서 약 3에서 많게는 7%는 하부 식도암으로 발전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하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변경도 같이 하셔야지 암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염증, 모든 염증은 암으로 번질 수 있다. 염, 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디다 나왔나 봐. 그러니까요. 이걸 조기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기에 예방하는 방법. 조금씩 나눠서 먹는 습관을 드립니다. 그거 너무 힘들다. 힘들어요.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그리고 딱 정해야 돼요. 8시. 8시가 넘으면 먹지 않는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팁은 껌 씹는 거. 껌이요? 응. 껌? 껌 씹으면서 밥 먹을 수 있나요? 안 못 먹죠. 밤에 입이 심심하고 배고플 때 껌. 껌을 씹으면서 물을 마시면 어느 정도 씹는 느낌으로 해서 이 식욕도 억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침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죠. 실제로 씹는 그런 저작 운동 자체가 이 위와 십이지장의 운동을 자극해서 위산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껌 씹는 게 좋은데요. 향기가 강하거나 당이 많은 껌보다는 무설탕, 감미료, 껌을 씹으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건강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구독, 건강 사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